행락객이 워낙 많이 찾는 곳이라 비 오는 새벽에 출발합니다. 무주 구천동 계곡은 덕유산 향적봉에서 나재통문까지 태고의 원시림 속 36km를 흐르는 아름다운 계곡입니다. 급류가 암석과 부딪히면서 돌아흐르는 파회와 수회가 경관이 빼어난 데다 공원처럼 쉴 공간이 조성되어 있어 가장 먼저 소개하면서 계곡 탐방을 시작합니다. 파회 길가에 있는 천송암 위에는 신라의 일지대사가 소나무 가지를 꽂아 아직도 살아있다는 천년송이 있습니다. 33경이 있으나 영상이 너무 길어 군데군데 소개합니다. 병풍의 암벽 아래로 비단결 안반이를 미끄러져 거울 같은 담을 이루는 수경대가 있는 303거리 주변부터 바로 소개할 월화탄 사이에 무료 주차장과 펜션 캠핑장 식당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물놀이 할 수 있게 잘 다듬어진 곳들이 있어 아이들과 함께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울진 기암 타고 쏟아지는 폭포수에 달빛이 비쳐 장관이라는 월화탄에 오늘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파회 수성대와 함께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꼽히는 인월담은 폭포와 반석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으며 숲터널인 산쪽 계곡 중 유일하게 하늘이 트여 있는 곳입니다. 사자가 목욕을 즐겼다는 사자 형상의 사자담입니다. 사자담과 비파담 사이 갈라진 안반 사이를 미끄러져 흐르는 맑은 물과 원시림이 함께 선의 예술미를 뽐내는 청류동입니다. 선녀들이 비파를 뜯으며 놀았다는 비파 모양의 비파담입니다. 옛 선인들이 비파담으로 흘러내리는 옥류를 보며 차를 끓여 마셨다는 다연대의 풍경입니다. 형형색색의 안반과 맑은 물이 곱게 물든 단풍과 조화를 이루어 가을에 더욱 아름다워 이름 붙여진 구월담은 월음령과 백년사에서 흘러온 물이 합류하면서 쏟아내는 폭포수가 담을 이루는 곳입니다. 칠불산 호랑이가 산신령 신구름 가다가 미끄러졌다는 호탄암에서 장화와 구명조끼로 중무장한 저도 미끄러져 찰과상을 입었네요. 여울목에 잠긴 물이 거울같이 맑다는 면경담 모습입니다. 선녀들이 무지개를 타고 내려와 놀았다는 구천폭포는 비단층암을 타고 쏟아지는 자연이 예술로 빚은 작품입니다. 못을 이루며 흘러가는 백년담 풍경입니다.
백년담에서 이속대까지의 연화폭은 기암괴석을 흘러내리면서 부딪히는 물보라가 장관입니다. 속세와 연을 끊는 곳이라는 이속대는 바위를 갈라놓을 듯 기암의 좁은 흰 사이를 타고 쏟아지는 한 줄기 폭포수가 은유롭게 스쳤다.